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한 토지입니다. 검정 비닐이 덮인 밭에는 30cm가량의 묘목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습니다. 투기 의혹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많이 화나죠. 저희들은 있는 땅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투기죠 사실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논란이 확산하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정치인에게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소유를 금지시켜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개발지의 심사를 들어갔던 사람은 그 지역에 만약에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처럼 정부가 몰수한다든지.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빠진 상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될지 관심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